자, 두 번째 이슈는 역시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른 이 국제유가의 출렁거림입니다. 국제유가가 지난주에 13% 넘게 급락을 하다가 월요일에 다시 반등을 반짝하더니 오늘 또다시 급락했습니다. 자, 역시 국제유가도 춤을 추고 있는데 이것에 따른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뭐 국제유가도 이런 상황에서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뭐 증시만 출렁거리는 게 아니라 이 백신도 출렁거리는 게 아니라 국제유가도 출렁거리고 뭐 10년물 국채금리도 출렁거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네네. 지금 일단 그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우선은 여기에 대해 촉발을 시킨 건 사실이고 네. 또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 그 WTI 같은 경우는 13.6% 하락해서 일단은 그래서 일단 68달러대까지 후퇴했고 그다음에 오늘 새벽은 보니까는 거의 64달러 때까지 갔다가 아래 꼬리를 길게 주고 다시 지금 올라왔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66달러 때까지 이제 상승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 있었던 건 일단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좀 더 시장에 충격을 준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3달러, 4달러 때 있던 것들이 거의 한 20달러 이상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그 원래 있던 그 증거금이 한 12,000달러 정도 되는데 이거를 거의 다 까먹고 2만 달러 이상의 손실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물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사실 다 로스컷이 나버리거든요.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 개인 물량들이 털렸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일단 이 부분까지는 일단 말씀드리고 최근 이제 이 WTI가 85달러대 근처까지 일단 갔었다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를 막 촉발을 시켰던 것이었는데 이제 오미크론 이 발 악재 때문에 급 하락으로 일단 전환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국제유가의 추이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번 주에 OPEC 플러스 회의에서는 그전 같은 입장을 유지하지 못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것은 단기적인 충격이고 뭐 100달러 때까지도 유가 갈 수 있다. 뭐 그런 전망하는 투자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일단 상황에서는 우선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 가지고 결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일단 기존 때보다는 우선 온라인 판매 자체도 줄어들었고 전체적인 그 미국 경기 소비 경기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는 수요 위축으로 일단은 사람들이 전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유가가 함부로 올라가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또 이런 상황에서 OPEC은 일단 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오히려 증산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감산을 해야 될 상황까지 가야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그 미 백악관에서는 우리가 SPR을 방출하는데 이거를 뭐 중단하지 않겠다. 이런 우리는 그래도 어쨌든 SPR은 추가로 방출할 수도 있다까지 일단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유가에 대한 하락은 어느 정도 이제 한 두 박스 정도는 지금 내려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요 전략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는 당분간은 이제 원유 ETF나 ETN도 역시 조금 그 영향을 받고 상당히 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 국제유가에 이렇게 한 번에 다운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될까요? 일단은 중요한 게 그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이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이다 보니까 네. 그다음에 정유주하고 화학주를 볼 수밖에 없는데 정유주는 지금 현재 정유 마진이 굉장히 떨어져 버렸다고 네. 봐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높았기 때문에 이 유가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정제 마진이 8달러까지 갔던 것들이 이제는 3달러로 이제 떨어져 손익분기로 오히려 하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앞으로 4분기 실적은 더 좋아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에 반해서 화학주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정제 마진이 앞으로 정제 마진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이제 화학 제품 생산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마진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화학주 같은 경우는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 일단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시장에서 그런 반응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화학 관련 종목들이 오늘 일제히 반등세가 강하게 나왔는데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뭐 이런 것들이 촉발이 되면서 주가가 오늘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봤고 하지만 또 SOL 같은 정유주들도 오늘 뭐 그렇게 또 약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추이는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렁거리고 있는 오미크론 때문에 시장의 혼란이 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김성규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